스카프 이거 스카프 이거 스카프는 무조건 활용한 거지. 어. 스카프는 활용해야 돼. 하늘색은요? 하늘색이 있는데 일색이 차라리 낫다. 이거 너무 어둡지 않아? 하늘색 같은 거 있는데. 하늘색 있어? 이거 저 하늘색 이쁘잖아요. 어머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? 네. 안 살 건데 어차피. 아, 저 트렌치에다가 하시면 예쁘겠어요. 그러니까. 끝나서 이제 캐주얼한 청바지 같은 거 입고 하셨을 때 난방이나 하셨을 때. 표정을 못 숨기시네. 야, 매서우시네 눈빛이. 괜찮아? 감사합니다. 바로 못 끊겨버리더라고. 손이 너무 어두운데. 기현 박사님 경주 옷 같은 거를 저거 또. 괜찮으시네요. 어둡지 않아. 예, 저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저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. 요 때깔은 이거 사고 싶은데. 에, 아 그래 그럼 화사하니 좋다. 그 나 이거 너무 예쁘다. 저 이거 예쁘잖아요. 아이고야. 아 진짜 화사한 것만 하죠. 이거 뭐 사이즈 신기도 못 되고 이거. 그래 이거 너는 어둡다 이게. 이거 어떤 둘 중에 어떤 거 사? 둘 중에 어떤 거 사? 그거 제 눈치를 좀 보시는 거예요.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사. 저기 없잖아. 어떤 것이, 사장님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어울려요? 사장님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어울려요? 난처한데? 진짜 난처한데? 네. 그날 어머니 취향을 아시죠, 네. 저분들은? 차림을 캐주얼로 하실 거세요? 약간? 캐주얼이에요, 제가. 캐주얼에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.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대단 말을 해버렸구나. 괜찮아, 이거? 네. 캐주얼은 이거 괜찮아. 이거 캐주얼은 이거 괜찮아. 이거 그래, 그런 건 뭐 자꾸. 근데 어둡다. 어둡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밝게 보시면 이거 아니, 아니 엄마 이거 사고 싶지? 이거 사고 싶잖아. 마음에 드시는 거 사드려요. 아 이것은 잘 쓸 것 같아. 아 이것은 잘 쓸 것 같아. 이거는 많이 맬 것 같아. 자주 맬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진짜 엄마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게 한 번은 제가 그냥 택배로 보내드린 적 있거든요. 택배로 다시 올라왔어요. 어 정말? 그 정도로 갖고 와세요. 아예 안 하세요. 너나 입어라잉. 너나 입어. 솔직히 이제 모델 뭐 다른 연예인분들 다 그렇겠지만 정말 뭐 가방, 신발, 스카프 뭐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와요. 촬영 끝나고 그냥 막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. 근데 내 취향이 아니거나 에이지가 약간 높은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엄마한테 가요.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보면 그게 장롱을 한 칸이 있어. 바닥부터 위까지 다 쌓여서 뜯지도 않아. 박스 채워. 아이고. 그 칸 이름이 너나 입어라. 너나 입어야. 너나 입어야. 어떤 걸로 했어? 이걸로 했어. 왜? 어? 이걸로 안 하고. 엄마 이게 마음에 든다며. 그것이 이쁘긴 해. 너무 귀여우시다. 여기도 휴지 주나요? 네. 여기 왜 이렇게 휴지를 주세요? 좀 갖고 오지 그랬어. 갖고 오지 그랬어. 휴지 엄청 많아요. 주유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휴지 줘. 휴지.